어제 새벽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복면을 한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 두 명을 성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기숙사에 있는 CCTV를 확보해 괴한을 찾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새벽 2시 반쯤 구미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. 경찰과 학교에 따르면 이 괴한은 헬멧을 쓰고 본명까지 했는데 기숙사 건물에 있는 방 2개에 잇따라 침입해 여학생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이 복면 괴한이 건물 비상구와 연결된 문으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괴한이 성추행보다는 절도짓을 하러 기숙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요. 공부하고 있었고 또그 전에 온 학교를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안 말이야. 이거 물색으로 달래요. 저들이 봤을 때는 좀 절도물인데. 기숙사에 자녀를 둔 학부형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안전 진짜 안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. 범행이 일어난 학교의 기숙사입니다.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기숙사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은 범인이 찍힌 기숙사의 CCTV를 토대로 괴한의 신분을 밝히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